네,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금부도사의 발걸음 소리를 저녁마다 듣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차근차근 문재인의 가까운 인물들에게 사법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아마 저녁에 잘 때도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검찰의 발걸음 소리를 아마 듣고 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우리나라의 그 역사 발전의 수레바퀴를 극적으로 뒤로 되돌린 것은 탈원전이죠, 탈원전. 이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끼친 해악은 이제 두고두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하면은 이른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꼭대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바로 턱밑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 청와대 안에서 수석 비서관 중에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김수현입니다. 김수현이 정책 실장 이었는데요. 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정책이 뭐 하는 자리야? 그렇습니다. 탈원전 팀장이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밑에 산업부 장관 백원규도 있었고, 그 밑에 뭐 이런저런 관리도 있었고, 한수원 사장도 있고, 한국전력도 있고, 다그 밑에 있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그런데 드디어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 남용,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4부 부장 김태훈 검사입니다. 대전지검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제 수사를 해왔는데 그것이 거의 하이라이트에 와 있다.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TF. 팀장이 김수현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김수현 수석. 김수현이 위죠. 예, 그 밑에가 백운규였고. 공무를 하고 강압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를 했다. 그걸 관철시켰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서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수력 원자력을 압박하고 2017년 11월에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인사를 쥐락펴락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부의 그뭐 과장, 국장들의 눈치를 다 보고 있던 그런 하위 공공기관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밤중에 기어 들어가서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다 지웠던 그 산업부 공무원 3명 있잖아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에너지전환 TF 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책 보복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느냐? 법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밝히겠다. 이랬는데,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바로 밑이죠. 그래서 드디어 탈원전과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든지, 이 강압적으로 공모를 했던 그 죄상이 이제 재판정에서 더 낱낱이 드러나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 턱 밑까지 다가온 검찰 수사의 칼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